위원장 선출하고 첫 이 활동입니다. 첫 활동이 예, 이렇게 이해찬 상임 고문이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팍팍 지원해 주신 선수 시당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산에 당원이 권리당원이 3만 명이랍니다. 그 중에 절반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청년 당원이 1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안 믿었거든요. 이런 젊은 당원들, 이런 여성 당원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는데 오늘 다행히 와머니가 계시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저희가 3시 10분까지 대표님, 그 고문님과 강연과 토크를 다 이제 끝내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예, 촉박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질문을 받고 대표님이 거기에 조금 답을 주시고 고모님이 답을 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그렇게 허락이 되지가 않아서 양해를 해주시면 대표님 여기 강연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260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신청을 하시면서 질문을 다 하셨어요. 질문을 쓰신 분도 굉장히 많으셨고요. 제일 많은 얘기는 이해찬 고문님 우리 당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제일 많았어요. 대표님께 대신 전화 고문님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단행이 왜 어려운가요? 라고 아주 돌직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부부 유튜브 시청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여론이 굉장히 좀 왜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에 대해서 이런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민주당 차원의 대책이 있을까? 고문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다는 현재 당원가입을 고민 중인데 20대 남성의 지지를 모으지 못하는 민주당의 해법을 생각한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분을 제가 좀 통화를 해서 여쭤봤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를 지난 선거에서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이제는 또 탄핵했다고 얘기하면서 왜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또 덧붙여주십니다. 이건 다 독립대지로서 연관된 거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만행은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셨고 그동안에 유튜브를 통해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정부를 얻거나 보는 것이 기사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많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특히 기사 언론을 거의 안 보다시피 하고 기사 언론에서는 무슨 스포츠라든가 문화 이런 것만 보고 사실상 이런 뉴스라든가 이런 건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만에는 뭐 그동안에 이런 말할 수 없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자기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잘못된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고칠 수가 있는데 수정할 수가 있는데 고치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게 모르기도 하고 자세도 없는 거거든요. 새끼란 말은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한 적이 없다. 녹음에 다 나오는데. 대상이 미국 의원인지 한국 의원인지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갑자기 영국 의원은 개새끼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아예 자기는 녹음했다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 그럼 녹음은 누가 만든 거라는 얘기입니까? 이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또, 엉뚱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도하면 헌법을 무시하고 국내를 훼손합니다.
그거 하면은 탄핵에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그 탄핵을 주장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건 법사위원장입니다. 아. 박근혜 때는 권성동이가 법사위원장이고 권성동이가 했죠. 지금도 그 법사위원장 김도읍이죠. 그 사람이 가서 국회가 탄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당이 탄핵하는 게 아니고 그럼 김도읍이 가서 윤석열을 탄핵한다는 주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거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적으로는 탄핵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상황이 바뀌어서 또 다른 무슨 중대한 그 사안이 발견되면 모를까. 그래서 해임 결의안,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은 우리 당의 과반수 의석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인데 대통령이 거부한 것을 또 체크했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 마찬가지로 그 탄핵은 장관 탄핵은 과반 그 이제 과반수인데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는 거죠. 지금 법원에서 하는 결정들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게 그게 그 법원에 발부를 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동조의 우려가 있으니까. 나는 그 발부에 따른 판사의 그 결정을요. 아니 판사 결정이라고 수용한다고 어떤 놈이 그러는데요. 놈의 어떤 님이. 나는 그 이해가 안 돼. 타당해야 이해가. 정치든 법원의 판결이든 공적인 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유튜브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그분들은 주로 이제 그 종편 케이블 방송을 많이 보시거나 유튜브 중에서도 갈려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 유튜브도 있고 그걸 이제 많이 보시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먼저 시작을 했죠. 유튜브. 그 쪽에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따라가서 지금 어느 정도 되는데 근데 저 사람들 유튜브는 사실에 기초하고 막 겸묘하게 왜곡을 하고 막 해도 그걸 결제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무제한을 막 유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막 돈을 막 쏴요. 그래서 뭐 슈퍼치기라고 해서 막 쏘고 그다음에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그게 직업이 돼가지고 근데 우리 유튜브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정당해야 되겠네요. 네. 저쪽은 정당성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격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최소한의 그 정당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좀 할 수가 없던데 해석도 안 되고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정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있고 공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대책이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정도 우리가 더 압도를 해야 되는데 수적으로 압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쉽지가 않죠. 오히려 정당성 갖고 더 설득력 있게 더 사실을 기초로 해서 얘기해가면서 오히려 공감의 폭을 넓혀나가는 거지. 그게 대책인 겁니다. 그냥 그 무슨 정말 진압을 한다든가 뭐 봉쇄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좀 더 우리가 시간은 호흡을 가지고 더 좋게 그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했더니요 20대 여성들이 많이 모인 모였는데 끝나고 노벨 대통령 선거했을 때예요 2009년도인데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명박을 어떻게 보복을 해야 되는지 참으셨어요. 분노차 있어가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 20대 여성들에게 하니 뭐라고 했냐면 가장 큰 보복은 우리가 재집권을 해서 더 훨씬 좋은 정책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보복이라고 그랬더니 20대 여성들이 해외에 와 저한테 매각을 요청했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우리 역사가 올바로 가지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악순환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여성들 중에서 대장법이라는 그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신분이 그런 거 합니다. 요새 적한 10년이 지났는데 요새도 저는 찾아와요. 그 말이 옳았는데 그 말이 옳았는데 어찌 그 정치가
시험이 나와서 그 다음은 더 내리막만이 없는데 그런 말씀드렸고요. 20대 남성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사는 환경이. 우리 때는 독재되기 때문에 민주화가 안 됐기 때문에 민주화 자체가 우리의 큰 목표였습니다. 막 그때 사람을 죽이고 감금하고 고문하고 그런 걸 기본적인 인권도 못 누리겠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20대는 90년대 이후생들 아닙니까? 이미 민주화가 다 돼가지고 노태우 정부는 끝나고 나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90년대 생이면은 노태우 정부 끝나고 김영삼 정부 때부터 태어나기 시작해서 민주화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 민주화 운동하는 논의에 의하면 안 돼요. 민주화는 기본으로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권, 사람의 가치, 사람의 존엄함, 공정, 이게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얘기하면 꼰대가 되고, 그거는 기본인데, 근데 사실은 그것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칫하는 것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사회를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이분들이 추구하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공정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살려주면서 이분들한테 아까 말한 올바른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되는 거죠. 불이익이 있죠. 아까 말한. 그런 것도 가능한 불이익은 줄여주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남자로 해도 군대 갔다 이전하고 오면은 그만큼 그 시간에 여성들한테 경쟁에서 기회를 잃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근데 그걸 어떻게 그 보상을 그럼 맞아요. 보호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뭐랄까.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뭘로 해주면 그것이. 그걸 안 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 대신 뭐 어떻게 하면 그런 손실감을 벗어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못하면은 헌법에 위반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꾸 대화를 하면은 그런 것이 해소가 돼요. 그렇지 않고 대화 안 하고 너는 뭐 틀렸어. 네 말은 너는 아니야. 이러면 그때부터 단절되면은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민주정치라는 건 어려운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개인들도 해야 되는 당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정치는 공짜는 아닙니다. 정성을 들여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족하고도, 유가족하고도 그분들의 원망을 들어줄 줄 알고 해통하려면 함께 해주고. 그때 저 귀찮게 많이 맞았어요. 폭행으로 고발을 할까요? 때려놓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만큼 유가족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나중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게 참 안 풀어지는 건데, 지금 저 공작해야 되고 풀어지겠습니까? 아, 이게 민주사회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러니까 소통에 역적을 두고 공을 들이고 설득할 줄 알고 그래야